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그림책을 주제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림책을 주제별로 소개하기 전에 친화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친화력을 길러주는 그림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친화력을 길러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친화력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친화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자, 친화력의 정의는 호감, 매력, 친밀감, 사교적 지능이라고 정의됩니다. 자, 그것은 또 다른 말은 친화력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이나 감정을 주는 능력입니다. 친화력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이나 감정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친화력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매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친화력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친화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서 요소가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마음, 예의 바른 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화력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뭐냐고요?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마음, 예의 바른 태도. 이것을 친화력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뽑혔다고 하는데요. 친화력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키나 언어 능력처럼 일정한 나이에 따라 평균적인 능력을 유지하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친화력을 더 키우기를 원합니다.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키워주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미소는 힘이 세다. 만약 당신이 뒷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얼굴 표정 연구의 권위자인 심리학자 폴 에크먼의 말인데요. 뒷샘의 미소는 프랑스의 신경 심리학자 기욤 뒷샘의 이름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눈과 입이 모두 웃고 있는 미소를 뜻합니다. 폴 에크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커와 겔트너의 30년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커와 겔트너는 1958년에서 1960년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로 졸업한 여대생 141명의 얼굴 표정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졸업 앨범을 놓고 그들의 표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50명에게서 뒷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후 30여 년 동안 뒷샘의 미소를 지었던 50명을 추적하여 연구를 계속했는데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들이 27세, 43세, 53세가 되던 해에 그들의 삶을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뒷샘의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은 덤덤한 표정을 지었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건강했고, 더 인기가 많았고, 결혼 생활에 만족도도 높았고, 이혼율도 낮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해에 같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조건은 같았지만, 뒷샘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학생들은 더 행복한 삶을 살았고요. 물론 그 이유는 미소가 그 사람의 친화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좋게 했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심리학자의 발표를 토대로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닮습니다. 임상학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표정과 자녀의 표정은 닮는다고 합니다. 자주 미소 짓는 엄마의 아기는 미소 짓는 표정을 갖게 되고, 자주 찡그리는 엄마의 아기들은 찡그린 인상을 갖게 됩니다. 두뇌 과학자 메디나 박사에 따르면
아기가 가장 즐겨보고 지루해하지 않는 것은 엄마 아빠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즐겨보고 지루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의 얼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웃음 짓는 엄마의 아빠의 얼굴을 좋아하는데요. 그 정도를 헤아리자면 엄마 아빠가 웃을 때마다 아기의 표정 근육 움직임과 혈액의 흐름, 호르몬 등에서 매우 행복한 상태가 감지될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엄마 아빠에게서 무표정이나 화가 나거나 슬픈 표정을 발견한다면 아기는 당혹스러움과 공포, 우울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잘 웃는 부드러운 표정의 아이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가 자주 웃는 얼굴을 아이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자주 웃는 얼굴로 아이를 대해 주세요. 그것이 친화력을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엄마의 표정을 담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저도 심리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 부모님을 보면요. 정말로 잘 웃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의 아이들은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엄격하고 표정이 없고 어두운 분들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표정을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임상을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짓는 미소 하나, 여러분들이 자주 있는 얼굴 하나가 아이들이 담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뜻한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해해주지 않고 사사건건 따지고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제 아무리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은 또래 집단에 편입하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데요. 자, 요즘 이 또래 집단에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상담실에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이들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그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건드리게 되고 또 친구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니까 그 친구들은 역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주의를 끄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래 집단에서 공감 능력은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감 능력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없으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것, 또래 집단에 낄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아이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저와 상담을 할때 사춘기 친구들은 정말 목 놓아서 울 때도 많습니다. 자기는 친구랑 잘 사귀고 싶은데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라든가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부모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친화력을 가져 아이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요,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대화라든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습관을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부모 중에 두 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한번 보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의 바른 태도는 배려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사람에게 예의를 가르쳐 주는 또 하나의 힘은 겸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무례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겸손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저마다 뭐라고 해요? 최고가 되어라, 친구를 앞질러라, 네가 나의 전부다, 너를 위해 부모는 존재한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를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고 자신을 또한 왕자나 공주로 알고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요. 요즘은 저출산에다 또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을 낳는 환경 속에, 지금은 아예 아이를 낳으려고도 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 아이를 최고로 키우려고 부모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내 아이가 최고가 되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겸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경쟁 대상자로 배우게 되는데요. 겸손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자라서 갈 곳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이 아이들을 받아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배려가 없는 사람을 참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란 부모가 있는 집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건 역시 몇 살부터 해야 되냐고요? 3세 전후부터는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예빛 어린이 교회와 심리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에 정말 예의가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 안 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태반이나 많고요.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좋지만 너무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그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을 볼때 어느 때는 좀 화가 날 때도 있는데요. 정말 이 아이들 3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의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앞으로 제가 또 그림책을 통해서 소개해 줄 텐데요. 그것을 좀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좀 가르칠 수 있는 필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의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 역시 3세 전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말에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의에 대한 교육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인류의 공통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전후부터는 이 예의를 꼭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겠는데요.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아이는 두뇌도 좋습니다. 신경학자 리처드 레스택은 인간의 뇌는 사회적 실체라는 말로 유아의 뇌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사회성을 발달시킨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두뇌 속에 더 많은 시냅스가 만들어져 우수한 두뇌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아이는 뭐가 좋다고요? 두뇌가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친화력을 높여주는 그림책 놀이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소는 힘이 셉니다. 웃는 얼굴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행복하게 합니다. 또 미소는 전염성이 높아서 누가 옆에서 미소 지으면 금방 따라하게 되죠. 예쁘게 자주 웃는 얼굴로 여러분 예쁘게 자주 웃는 아기를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자주 웃는 아기로 만드는 것은 친화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주 본 표정을 무의식 중에 따라합니다. 자, 사람은 자주 본 표정을 무의식 중에 따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웃음이 많은 양육자에게서 자란 아이는 시무룩한 양육자에게서 자란 아이보다 자주 웃어 높은 친화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자라고 누구나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웃으려 해도 웃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소 짓는 그림책들입니다. 재밌는 내 얼굴. 이 그림책을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짓는 다양한 표정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은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웃는 표정을 연습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림책을 넘기는 동안 아이는 호감 가는 표정과 싫은 표정을 가려낼 수 있게 돼요. 이런 감정을
한번 여러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죠. 재밌는 내 얼굴을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호감 가는 표정을 따라하는 아이가 되는 것은 이 그림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책을 보면서 아이에게 너는 어떤 얼굴이 제일 예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하고 좋은 표정을 고르게 해보세요. 그와 같은 표정을 지어보는 연습도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자, 또두 번째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인공을 만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토끼 아저씨와 빨간 미끄럼틀을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그림책을 직접, 읽어 드리면서 소개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와 내용만 좀 잠깐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까칠한 성격의 토끼 아저씨네 텃밭에 빨간 미끄럼틀이 생기면서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이 책에. 이 그림책은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한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만약 우리 집 빈터에 미끄럼틀을 놓자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같은 질문으로 그림책 속에서 시작된 아이의 시야를 생활 속으로까지 넓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분쟁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토끼 아저씨와 빨간 미끄럼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또책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이 그림책을 보면 나들이 나온 오리 가족이 길을 무시한 채 건너가도록 교통순경이 자동차와 사람들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불평하지 않고 모두 미소를 지으며 오리 가족이 길을 다 건너가도록 서서 기다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 누구나 입가에 미소가 들고 행복해집니다. 오리 가족이 길을 잘 건너가도록 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독자의 마음에게까지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책을 본후 아이에게 오리 엄마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교통순경에게 뭐라고 인사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요. 유아들의 배울 예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사, 식사, 언어 예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밥 먹는 모습에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자, 아이들에게 밥을 주면, 자, 어제도 저희 주일 예배 때 보면, 아이들이 밥 먹는 습관을 보면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와서 맛이 없으면 다 남겨버립니다. 그리고 밥에 대한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흘리거나 버리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태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밥 먹는 것 중에 부모님들의 애들이 다 컸는데도 안 먹는다고 숟가락으로 떠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은 자율성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밥을 안 먹을 땐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밀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림책 하나만 더 소개해주고